자, 갈래볼까? 이거 한번 가봅시다. 할보? 왜? 아유, 연상. 그래요. 네. 할복 문화도 참 웃긴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 사무라이나 일본 쪽의 문화가 좀 되게 딱 많이 나타나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의도를 자신 목숨으로 책임지겠다, 뭐 이런 말인데. 역시 할 말 하안입니다, 저쪽도. 네. 자, 아무튼, 가볍게 이거는 총 두 개의 작품이 실려있죠. 홍지파치전이라고 하는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 설화, 우리한테 설화가 되겠죠? 아, 고전 소설이 되겠죠, 하긴. 고전 소설 한 편하고 고전 시가 한 편, 두 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하게 또 문제부터 먼저 보고 판단 들어갈게요. 1번 문제. 자, 가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팝쥐는, 노파는, 감사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인물들과 사건 판단하는 문제. 당연히 소설에서 당연히 나오는 문제라고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A를 보기와 같이 고쳐 썼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읽을 필요는 없는 보기야, 그지?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보는 작품이 우리가 이제 콩쥐파치전인데요. 야, 이거 뭐 선생님이 스토리라인 말해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야? 팝쥐는 누구야 또? 팝쥐전. 스토리라인은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작품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격한 건데 2번과의 비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잘 나오는데 약간 창의적으로 문제를 낸 거야, 실은. 2번이 아니라 새로 글을 썼어.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지금 A로 묶여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A와 보기에 뭘 찾으라는 문제인 거야. 그냥 차이점을 찾으라는 문제잖아, 그렇지? 물론 당연히 공통점도 포함해서 고려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 그 요소별로 찾아내면 되시겠구나 판단하시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각각 선택지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이겠죠. 판단하시고. 마지막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능을 감상하자. 그래요. 이번에는 보기를 줬는데 그 보기는 뭐예요? 이 두 작품을 묶은 이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읽어놓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가자! 남녀 사이의 이별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에서 이별을 대하는 태도는 이별을 맞은 당사자들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기준으로 관계 단절의 지속 및 관계 회복의 추구와 관계 연장의 희망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써놨지만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치? 첫 번째, 관계 단절의 지속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관계가 깨졌을 때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헤어졌어. 그런데 반면에 차이점 전환해보면 도대체 관계 회복의 추구는 이별 후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별의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을 말하지. 당연한 소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관계 연장의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별 후가 아닌 이별의 순간에 상대방과 함께 계속 함께하기를 바라거나 상대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형적인 문제 출제용 보기로는 게 맞는 이득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봤더니 1, 2번은 가, 3번은 나, 4, 5번은 두 개의 작품을 묶어서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시고요. 각각의 장면들이 이게 관계 연장인가, 관계 회복의 희망인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라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작품 분석하러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은 선생님 무슨 전체 스토리 뭐 알려드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바로 지문 분석하러 갈게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얘들아, 보조제를 잠깐만 펴보자. 보조제를 잠깐만 펴서 홍지파티 전에 전체 쪽을 한번 읽어만 줄게. 예전에 이러다가 뒤통수를 하는 표현 좀 그런데 예전에 그 신청전을 처음 뜬다는 고3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게 가능해.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초반까지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또 이 작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전체 줄거리만 갑시다. 홍지파치전 열어주시고요. 조선 중엽 퇴직관리인 최만추는 아내 조씨와 혼인하고 10년 만에 콩쥐를 얻습니다. 하지만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조씨가 세상을 떠나자 최만추는 배씨를 후처럼 하는데, 그러면 참고로 예전에 수능수과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지금 이 갈등이 뭐냐면 봐봐. 전처와 대응하는 게 후처야. 맞지? 근데 전처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져? 죽어! 그러면 후처와 갈등하는 건 저 죽은 전처를 뭐냐, 시샘하고 질투하겠니? 그럴 일은 없지. 바로 전처의 소실령, 전처 소실이라고 하지. 이렇게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 게 특징.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갈등 구조는 축척제도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고,
됐죠? 권선징악이라는 코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고요? 전처소생과 후처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 것이다. 배 씨는 당연하기도, 아무튼 소설이니까 자기의 친딸인 팻지만을 위하고 홍지에게는 온갖 구박을 다해서 괴롭히곤 합니다. 배 씨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홍지에게 시키는데 초월적인 힘의 도움으로 무슨 성? 전기성 체크. 그래서 막 왜 두꺼비 막 와서 도와주고 소가 막 갈아주고 이러잖아.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되고 심지어 직녀선녀의 도움으로 감사의 배 잔치에도 가게 되고 잃어버린 신발, 머리말 들어본 얘기 아님? 신데렐라, 그렇죠? 인원으로 감사와 혼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콩쥐를 시샘한 팥쥐는 흉계를 꾸며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게 하고 자신이 대신 감사 부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이런 장면에서 여기서는 감사랑 결혼했다는 버전도 있고요. 이게 작품이 2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화에서 이제 소설이 된 거잖아. 어떤 작품에서 이런 스토리도 나오기도 해요. 콩쥐를 내쫓기 위해서 콩쥐가 낙태한 것처럼 꾸며. 그럼 낙태할 때 보통 우리가 갓 나온 쥐의 새끼 있지. 근데 핏덩이다. 이만한 핏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집안에 숨겨놓고 이거 뭐라고 얘가 이렇게 나쁜 년이라고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라고 막 화를 내요. 이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참고로 장화홍련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이번만은 안 하긴 한데 자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로 콩쥐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핵심은 죽게 돼요. 근데 콩쥐가 연꽃으로 피어나 팥쥐를 괴롭히자 팥쥐는 그 연꽃을 불에 태워 없애게 되고요. 콩쥐는 구슬이 되어 또 친한 노파 앞에 나타나 도움을 청하게 되고 마침내 감사 앞에 나타나 진실을 구하게 됩니다. 감사가 팥쥐를 심문한 뒤 콩쥐의 시선을 연못에 건져내자 콩쥐가 다사다난하고 이걸 우리가 재생화소라고 부르죠. 오케이. 행복한 결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감사는 팥쥐에게 엄벌을 내린다. 뭐예요? 권선징악이다. 오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환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전체 스토리는 한 번만 점검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읽으러 갑시다. 고고싱! 하루는 감사가 자 일단은 감사 우리는 작품 속에서 이 감사하고요 아 잠깐 지금 문제가 누구누구였지? 팥쥐랑 노파랑 감사였지? 노파, 팥쥐 이 세 존재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즉 첫 번째 등장이 물론 감사가 등장해요. 봅시다. 신기, 몸이 기운이 불평, 평온하지 않아서 일찍이 공사, 공적인 일을 마치고 연못으로 앞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데 연못 가운데로부터 전에 없던 연꽃 한 줄기가 특별하게 높이 솟는 것이 꽃도 기려 아주 이쁘고 비길 그 이쁨이 비길 데가 없으므로 자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꽃을 꺾어다가 연당, 연꽃을 구경하려고 만든 장소를 말하는 거야, 연당에다가 꽂아놓고 무한히 사랑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데 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감사는 웬 연꽃을 보고 그 꽃이 예뻐서 자기 집 앞에 꽂아 자기 집 방에다 꽂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팥쥐는 일찍이 깨닫는 일이 있으므로 왜요? 뭔가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지. 그런 꽃이 별안간 그다지 기려하게 화려하게 솟은 일에 대해서도 심히 괴상하게 생각하는 중 더욱 괴상하기 심한 것은 영감만 그 방을 떠나면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건 감사를 말하는 거겠죠? 높은 사람을 영감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나이 든 높은 사람. 팥쥐가 들어오고 나갈 적마다 그 꽃 속에서 무슨 손 같은 것이 팥쥐 머리를 바당바당 쥐어뜯는데요. 자, 연꽃이 여기 있고 그런데 연꽃이 감사가 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사가 사라지고 팥쥐가 안에 있으면 연꽃에서 손이 나와서 무슨 일을 벌인다? 괴롭힘을 벌인다. 말이 안 되잖아. 연꽃에서 갑자기 손이 왜 나와? 그쵸? 뭐예요? 전기성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전체 주거리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현재 무슨 상태였던 것이다? 연꽃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게 콩쥐의 화신이로구나. 현재 팥쥐가 감사의 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됐죠? 판단하시고요. 아니 한 번 두 번만 그러함도 아니고 번번이 뜯기를 마지 아니하는 걸로 계속 그러는 거로 팥쥐는 크게 놀랍고 아주 미워해서 이것이 분명히 콩쥐 귀신이 붙은 거야. 라고 하면서 꽃을 빼서 불화공에 넣어버렸어요. 그런 후에는 과연 머리 뜯기는 것도 없었고 팥쥐는 굉장히 상쾌해졌죠. 콩쥐년, 제 아무리 죽은 귀신이 비록 영독할지라도 나쁜 녀석일지라도 나의 알콩달콩 깨박이 쏟아지게 사는 것이 배만 아플 뿐이지 뭐예요? 라고 이제 신호생활 즐기고 있다는 거죠. 다시는 뺄 수 없겠지 하고 그제서는 콩쥐의 세간도 살림살이를 세간이라고 하지 살림살이도 뒷장질해서 막 뒤적뒤적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채를 잡으려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다. 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웃집 할미 하나가 했어. 자, 새로운 등장, 노파 할미, 됐죠? 할미 하나가 있는데 불씨를 얻으려고. 참고로 예전에는 이 불씨가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불씨 관리를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꼭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게 바로 불씨였습니다. 오케이? 자, 불씨를 얻으려고 근데 없어졌나 봐. 감사댁 내야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왕 감사 부인과 친한 가닥으로, 이왕에 들어온 김에 감사 부인이랑 친하니까 연당 아궁이 이르러서 불을 떠내려고 하는데 불 속, 아궁이 속에 불은 시도 없이 꺼지고 난데없이 웬 구슬이 한 아궁이 안에서 대글대글 그렇게 크게 펼쳐져 있으므로 노파는 탐나는 마음에 허겁지겁 그 구슬을 모두 치마 앞에 쓸어다가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쉬 조용조용 하면서 반다지 속에 감추어 놨더니 천만 뜻밖의 반다지 속으로부터 할머 할머 하는 소리가 흡사한 감사 부인의 목소리인지라. 그렇죠? 자, 노파는 무슨 소재를 가지고 왔어요? 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스토리 워드 봤으니까. 이 구슬도 실은 누구다? 홍지가 신이다. 그렇죠?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노파는 놀라서 문을 열고 보니까 완연한 감사 부인이 어찌는 까닭이지 그 안에 앉아가지고 노파한테 반색, 반가워하면서 말하길, 내가 원래 콩지라는 사람인데 김감사와 혼인할 때 이 고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서모, 서모 무슨 뜻이에요? 서, 서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잖아 너희들. 그치? 그 뭐지? 첩의 자식. 그럼 서모는 다른 부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자, 첩 계모의 데리고 온 딸인 팥지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계집아이가 있어서 항상 나를 모야보자 하다가 이번에 무슨 적으로 나를 찾아왔다가 여차여차 했다. 여차여차 얘들아 이런 것도 은근히 시험에 나오곤 한다. 자, 여차여차라고 있어. 보통 이 여차여차는 설명이 한번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 다시 한번 나왔잖아. 자, 사건의 내용을 전말을 간략히 대체하는 말이야. 근데 이 대체하는 말은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치? 오케이? 자, 만약에 여차여차가 앞부분에 생략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도가 되는 거야? 중복을 피하고 작품에 어떤 긴장감을 긴장감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똑같이 한 번 더 말하면 재미없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뒤에서 순행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뒤에서 뒷부분의 내용을 미리 말한 거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 여차여차 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에게 뭘 유발해? 그렇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지. 궁금증 다른 말로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 여차여차의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맨날 고전소설 하면 차설, 박설만 신나게 외우는데 얘도 좀 알아주자. 자, 아무튼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보는 이 여차여차는 이 부분에다가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콩팥지의 흉기에 휩쓸려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연못에 빠져 죽은 사실까지 낱낱이 구하고 다시 노파의 귀에 입을 대고 여차여차 하여달라는 요괴를 가르쳐주는지라. 그럼 또 봐봐. 두 번째 여차여차는 뭐가 되는 거야? 요괴 되는 거잖아. 됐어? 여차여차 두 번 연속으로 나온 거 좀 궁금해서 그 의미 파악하는 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음 뒷페이지 계속 이어서 나와봅시다. 노파는 이상도스럽고 무서운 생각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러니까 뭔가 귀신 같은 존재가 나와서 구슬 속에서 뭐 말을 구슬에서 뿅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 응낙하고 묘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 여차여차가 뭐야? 묘계라는 단어 개체되어 있네요. 그쵸? 기묘한 개체. 남에게 빚도 내고 여관 별선도 찌어팔아서 돈을 장만해가지고는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배설, 똥 싸는 거 아니죠? 잔치를 차리는 걸 배설이라고 하죠. 거짓 노파의 생일이라고 해놓고 노파가 친히 김감사를 찾아뵙고 친절히 말합니다. 제가요 오늘 생일인데 변변치 못하거나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감히 사또가 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로 근데 이 노파는 감사의 어머니랑 친하죠. 그러니까 효자라면 당연히 그 말 들어줄 거야, 그지? 누추한 천인의 집일지라도 뱃성의 손눈정을 하려마옵소서. 잠시 헤쳐오시면 한 잔의 박주, 별것 아닌 술이라도 관과 민이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하면서 제3, 두 번째 번, 앙청! 청하거늘. 그러니까 앙이 바란다는 뜻이잖아. 바라면서 청하거늘. 감사도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초초이, 룰루랄라, 노파의 집에 행차를 했습니다.
노파는 본대 아전에게 집으로 처음 사또의 행차는 영광을 얻었는지라 크게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까지 아무네 집에 감사가 행사한다니까 노파의 집이 만약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꽉 찼어요. 자, 뭐예요? 무대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고요. 감사가 노파의 집에 이르러 상을 받았는데 온갖 음식이 안목을 화보할 만치 없는 것이 없는 것 없이 고배하는지라 훌륭하게 잘 차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가 크게 칭찬을 하고 술을 두어 잔 마신 후에 이것저것 맛볼 생각으로 젓가락을 들어 한 번은 상에 싹 굴리니까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짧은 것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므로 심중에 노파의 소홀함을 괘씸히 생각하여 좋지 못한 기색으로 참다하여 젓가락에 짝트림을 말하니. 오케이? 뭐예요? 아니 문천을 이렇게 잘 차려놓고 짝이 안 맞는 젓가락을 가져오니까 야 이게 아니 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노파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병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뒤쪽에서. 젓가락에 짝 틀린 것을 저렇게 똑똑하게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 틀리는 건 왜 모르시나? 약간 소름 돋죠? 여기서 말하는 짝은 누굴 말하는 거야? 바로 내가 짝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팥쥐가 와서 자기라고 자기가 꼰대라고 속이고 있는 이 상황을 왜 넌 못 알아차리느냐? 라고 하면서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오 무서워. 그래서 감사가 대경 깜놀 잠깐 말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뭔 소리야? 내가 뭘 모른다고 그래? 내 외짝이 틀렸다니? 어찌된 말인가? 그저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자기 아내의 행동이 종종 개선하는 일이 있으면 맹렬히 깨달고 됐죠? 잠깐만 이렇게 말을 한 거 듣고 보니까 우리 내 와이프가 좀 행동이 이상한 데가 있어, 그렇지? 자, 피란 콩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집에 돌아가서 알람으리란 마음에 진수성차도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밑에는 바늘방석, 우리가 바늘방석 뭔지 알죠, 그쵸? 네. 융합합성어에 나가고요. 사자성어로 좌불안석 정도 나와야겠지, 그치? 1편 정신이 집에 들어가라고 본다. 오케이, 좋아요. 마지못해. 자, 그러면 이때 노파가 부술이 되어서 그때 부탁했던 묘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감사 앞에서 연꽃으로 있으려고 했는데 그 연꽃 작전도 파치 때문에 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뭐예요? 노파의 생일 잔치를 꾸며 사건의 전말을 고하는 것이었군 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묘계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병풍주에서 웬 미인이 녹의홍상 전형적인 아름다운 차림새라고 생각하자 예쁜 옷을 차려입고 천연이 나와 예하면서 가로대 영감이 첩을 몰라보시나이까? 영감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렇지? 높은 사람이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첩 누구 말하는 거니? 홍주지. 감사는 더욱 경의함을 맞이하니 아니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아니 불민이 어찌 사람을 속이면 이쪽같이 심할 수 있으리오. 내가 불민, 불민한 게 뭐야? 내가 바보 같든지 아니면 그대의 조롱이든지 이때껏 하는 일과 하는 말을 전연히 깨달아 알 수 없으니 도대체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달라. 지금 내가 뭘 속았고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콩쥐는 엎드리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못하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 첩이 이제부터 진짜 스토리 나오는 거네요. 일찍이 팔자가 기구하다가 영감의 후기로 좋은 집에 이르렀었기에 배우지 못한 이름으로도 마음껏은 받들어버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의의 의붓동생인 팥쥐라는 기지바이의 독해 그렇지? 독한 술을 입어 몸은 벌써 연못 귀신이 되었으나 본래 첩의 성질이 약함이 없으므로 상직께서 특별히 세상에 재생케 하여 쌓기로 미진한 인연을 말씀할까 하고 주인 노파의 신세를 지었으니 영감께서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생각 두지 마시고 팥쥐와 안향 잘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흐느끼어 옵니다. 감사는 듣기를 다하고는 일변 한편 자기의 불명 내가 똑똑하지 못했던 거야. 아니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인데 내가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거지. 좀 약간 오버스럽긴 한데 설화니까 설화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오케이? 부끄럽고 팥쥐의 소행이 절통 아주 그냥 화가 한통스러워서 곧 선어당에 좌악이 앉혀놓고 팥쥐를 잡아다가 문총하면서 일변 연못을 치우게 하고 보니까 과연 홍주의 신체가 웃는 낯으로 약간 소름 돋지 않은 시신이 웃으며 누워있네요. 급히 건져내어서 염습 시신을 장례치리라고 하는데 잠깐만 방금 있던 호주는 또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마 약간 이렇게 스토리에 가까운 거야. 자, 염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콩쥐가 숨을 통하며 완연히 회생하고 오케이? 콩팥쥐는 어쨌든 자신의 교체기에 의해서 망했고 콩쥐는 뭐 했어요? 회생했습니다.
집에 돌아왔고요. 그때 노파의 집에서 울기를 많이 하지 아니하던 통지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어. 그럼 뭐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옥황 선생과 도와준 거라고 처리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모든 관속, 모든 이제 관아의 사람들과 읍내의 백성들까지 그 신기한 일을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읍더라. 그쵸? 매운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재밌는 얘기 한번 읽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뭐랄까 지금 여기서 이 연꽃이라는 소재나 구슬이라는 소재의 특징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이 묘계를 쓸 때 참고로 이 젓가락이라고 하는 소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치? 젓가락에 짝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사의 깨달음을 유도했다는 것, 이렇게 소재의 특징도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다 봤으니까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이제 연결해서 풀어보자고요. 가자. 1번 바로 답하자. 그냥 답하자. 4번 감사는 팥쥐가 공지에게 해를 입힌 사실을 노파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한테 들었어? 노파가 한 일이 뭐해? 우리 파티장에 좀 와주시오. 그치? 장소 제공자였지? 원인 제공자 같은 개념으로 활동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아요. 2번 문제. 자, 뭐가 달라졌는지 판단하자는 거야. 자, 지금 어느 날 여기부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어. 자, 읽어보자. 불을 얻으러 왔습니다. 담아가려고 했죠. 웬 얕은 향기가 났는데 불을 놓고 구슬이 반짝 예뻐 탐이 나서 가지고 와서 감췄어. 근데 할머니가 어디 나갔다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 늘 차려져 있. 뭔 소리? 이거 달라졌지, 그치? 오케이. 원래는 원문에서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상이 차려져 있다고 했었어. 궁금해서 나가는 척하다 돌아와 봤더니 구슬이 색시를 변했고 색시가 상을 차리고 있네. 붙잡았지. 너 누구야? 나 콩지. 나 이런 사람임. 그래서 이렇게 됐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쵸? 자, 빨리 넘어가자.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돼 있어. 우리는 그 판단의 근거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1번.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공간을 보다 상세히 묘사했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근거? 감각적 표현. 소슬한 바람이나 야릇한 향기,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양한 감각적 현상이 새롭게 등장했죠? 체크. 2번.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를 삽입했습니다. 없는데? 그냥 없는데 답이 너무 쉽게 2번 나인 거 보이시죠? 하지만 2번 문제는 이런 거야. 나름대로 신유형이야, 그치? 우리는 보통 다른 2번의 지문을 봐놓고 요리랑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아예 창작 구절이 나와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보통 신유형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2번이고요. 3번. 인물의 숫자나 인물과의 관계는 유지한 거야. 맞지? 공통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4번. 사건의 비현실성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어떤 점이요? 구슬이 사람이 되었음. 근데 새롭게 사건을 만들었어. 뭐예요? 상차림 사건이죠. 5번. 인물의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서술자의 구체적 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장면은 뭐였죠? 여차여차.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었어?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요렇게 됐답니다. 차이점이잖아요. 그쵸? 그거 지금 문제 만든 거지.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확인해봤고요. 자, 선생님은 이거 이 문제를 뒤집어서 이걸 여차여차라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자, 뒤에 있는 3번 문제는 1, 2, 3번만 체크하자. 기억이 뭐였니? 꽃이었습니다. 연꽃이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징벌과 복수를 위한 수단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 손이 나왔어요. 두 번째. 니은이 뭐였어? 오색 구슬이죠? 구슬입니다. 인물과 인물을 연결해 주어 사건을 연구 유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노파에게 이렇게 가져오도록 감사가 오도록 만들었지. 세 번째, 젓가락. 비유적으로 사용됐고요. 처한 상황을 깨닫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괜찮네요. 그러면 답은 뭐 당연히 4, 5번에 있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예측 가능한 얘기 좀 약간 장기술인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금 문제가 작품이 두 개가 있고 문제가 네 개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둘둘로 짝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이미 1, 2번 문제에서 가 단독 문제와 또 단독 문제가 더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당연한 듯이 3번, 4번은 두 번째 문제에서 다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좀 빠른 방법이에요. 알겠죠? 괜히 나오는 거 없다고 선생님 무척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품. 이거 참고로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해서 많이들 봤던 작품이죠, 그죠? 두 번째 작품, 사설시조 앞에 보도록 합시다. 무척 말씀드리지만 사설시조의 특징은 언제나 그렇지만 열거를 통한 과장과 해학. 열거로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도 들어와서 알고 있는 그냥 사기죠. 네,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작품 분석 바로 하러 갑시다. 이거 아마 내신 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가자.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너 왜 못 오니? 라고 하면서 자, 초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임이라는 존재는 물론 아, 나와 있지 않지만 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작품의 작중 화자의 상황은 이미 이렇다는 얘기는 화자는 이별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태도는 뭐일까요, 지금? 너 100%에 가깝지 않음? 그리움이겠지. 오기만 해봐. 팔 두 개부터 자르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죠? 오케이? 자, 중장을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감을 잡고 있죠. 굉장히 늘어져 있을 거야. 가자.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는 담을 쌓고 담 안에다가는 집을 짓고 집 안에다가는 뒤주를 놓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점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뭔가 많아지고 있지. 자, 순서로 따져보자. 성이 쌓이고요. 성 안에는 담이 있고요. 담 안에는 집이 있고요. 가보자. 써보자. 성을 쌓고요. 성 안에는 담이 있고요. 담 안에는 집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는 두지라고 되어 있는데 두지는 뒤주를 말하는 거죠. 보통 쌀 같은 곡식을 넣어놓는 통이에요. 그리고 두지 안에는 괴짝, 괴라고 되어 있지? 괴짝을 놓고 그 괴짝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필자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잠궈놨다는 얘기야. 필자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잠궈놓고 또 결박해서 넣어놓고는 너는 여기에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쌍배목 걸쇠에 금거묵 자물쇠야. 걸쇠랑 자물쇠까지 꽁꽁 잠궈놔가지고 그치? 앞에 있는 건 그냥 그 자물쇠들 어떤 꾸미는 말들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 그래놓고 숙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깊숙이 잠가놨길래 내 어이글이 못 오더냐. 바로 이게 바로 내가 오지 못하는 이유더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이 중장에서는 표현법 네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아니지, 다섯 개를 뽑아내자. 자, 중장에 나타난 표현법 다섯 가지 뽑을 수 있겠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자. 정당, 좋아요. 정당은 무슨 뜻이죠?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 성, 담, 집, 괴짝 이렇게 좁아졌지. 또? 늘어났으니까 열거. 또? 과장, 그렇지. 이렇게 될 일은 없거든. 또? 에바잖아. 에바잖아. 과장, 이거 또? 벌써 끝났어? 두 개 더 나와야 돼. 정당, 열거, 과장. 아, 자보자. 원숭이는 빨개. 빨가면 사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연 연세법이지. 자, 연세법은 정리 잘격해야 돼. 그냥 늘어져 있어. 오, 진짜? 빨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앞 문장의 서술어가 뒷 문장에 주어가 되는 상황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지금 보면 문장이 성을 쌓고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뭐야? 성 안에라고 하면서 다음 문장이 시작이 이어지고 있잖아. 됐지? 이런 구조일 때 연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걸 찾아내면 진짜 나이스인데 다시 나왔으니까 바로 답을 얘기할게요.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야. 왜인지 이유 알 수 있겠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걸 뽑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네가 오지 못하는 이유잖아. 이유는 딱 짚어서 이 물건 이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만질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성이나 담, 집, 뒤집, 괴짝 같은 자물쇠나 걸쇠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종장. 이 한 달도 하나도 열두 달이고 한 달도 서른 날인데 왜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 종장에서는 1년하고 한 달, 이것들을 12달이고 한 달은 30일인데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만큼 너에 대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어떤 깊음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치? 한 달을 기다렸어랑 내가 30일 내내 기다렸어. 뭐가 더 한 달 깊어 보여? 30일 내내잖아, 그치? 이렇게 깊이 있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3번의 나머지 두 개 볼게요. 리을은 괴짝입니다. 공간의 필수성을 이용해서 팀을 구속하고 싶... 아니지! 이거는 가상의 상황이었어. 답은 4번. 마지막 5번 미음은 자물쇠였는데요.
임에 대한 화제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네가 오지 못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다 마지막 4번. 자,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지 몇 번부터 보기 시작할 거라고요? 3번부터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눈치와 센스야. 3번. 나의 화자는 이별한 후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미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완벽한 설명인데요? 단절감을 여기서 표현했고요. 기대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번에 관계의 회복을 위해 변신했다? 나에는 변신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마지막 5번에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따라가려는 모습?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되셨나요? 아, 힘들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갈래복 2번까지 나왔어요. 아, 숨이 나갔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래복 3번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문법 종합편 1번 정도까지 또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피곤하지? 푹 자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섹시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선생님, 나열이랑 열거를 잡아달라. 나열하고.